안녕하세요, 닥터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0쪽 해성 연습할 차례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수의 일치와 시제 일치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아래 해성 연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 복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Number one, the general education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has risen steadily. The number attending school has more than doubled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More than four-fifths of th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five and nineteen is now enrolled. 잘 들었죠? 자, 그런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general education level in the United States. General은 일반적인, educational은 교육의, 그리고 level은 수준 이런 뜻이니까, the general education level in the United States. 미합중국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은 has risen steadily. 자 여기 리진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Rise의 과거분사죠. Rise, rose, risen. 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동사로 오르다, 상승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steadily는 꾸준히 이런 뜻이니까 has risen steadily.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has risen 이런 식으로 현재완료니까 미합중국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 예전부터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number attending school. a t t e n d i n g 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attend는 타동사로 머머에 출석하다. 머머에 다니다. 자, 이런 뜻으로 attend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장소가 나옵니다. 자, 우리말에 머머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전치사 to 같은 것을 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ttending은 attend의 현재분사로 앞에 넘버를 꾸미고 있으니까 The number attending school. 학교에 다니는 수, 다시 말해, 학교에 다니는 사람의 수가, has more than doubled. Double은 두 배가 되다 이런 뜻이니까 두배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century는 한 세기, 즉 백년을 말하니까 half century는 오십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난 오십 년 동안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More than four-fifths of population. Four-fifths. 5분의 4를 말하죠. 그래서 인구의 5분의 4 이상이 자 어떤 인구입니까? Between the age of 5 and 19 between과 그 밑에 있는 end의 동그라미 적으세요.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이니까 5살과 19살 사이에 인구의 5분의 4 이상이 is now enrolled enrolled은 lord. 등록하다 이런 뜻인데 is enroll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미국의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5살과 19살의 인구의 5분의 4 이상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교육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에 중점을 두다. 자 이런 말을 쓸때 중점이란 단어 emphasis를 써서 put emphasis on.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교육. 자, 이 말은 본문에서 나온 general 을 써서 general educat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이것을 해보면 시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겠죠. 자, 그러니까 be putting emphasis 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뭐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이런 의미니까. 자, 이를 달리 표현하면, 뭐, 뭐에 크게 중점을 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be putting great emphasis on. 이렇게 emphasis 앞에 great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에는 주어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 뭐 하다. 이 말은 일반적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 뭐 하다. 이 말과 같으니까, 문장의 주어는 일반 주어 day를 써서, they, day 뭐, 뭐, in Americ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사람들은, They.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 Are putting great emphasis. 일반 교육에 on general education. 미국에서는 in Americ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They are putting great emphasis on general education in America.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More than four-fifths of the population. 인구의 5분의 4 이상이 is now enrolled. 현재 등록되어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f o r f i f t s 자 이런 분수는 뒤에 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 단수냐 복수냐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분수 오브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하고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 취급하죠. 자 여기서는 f o r f i f t s 오브 다음에 population이 단수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동사가 단수 동사인 is가 온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듣고 하죠. Number 2. Music has been called the universal language, and today more than ever, music is truly universal. CD players as well as radio and television have made it possible for virtually everyone to hear the best music of the world, performed by the great musical artists of modern times. 잘 들었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Music has been called. 자, 음악은 뭐뭐라고 불리어져 왔다. The universal language. Universal은 전 세계의, 세계 공통의 이런 뜻이니까, 세계 공통어라고 불리어져 왔다. 이런 말이죠. And today. 그리고 오늘날에는 more than ever. 자, more than ever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이때 ever는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런 뜻이니까, more than ever 하면 이제까지보다 더욱더. 이제까지보다 점점 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까지보다 더욱더 Music is truly universal. 음악은 진실로 세계적이다. 즉 세계 공통의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CD players as well as radio and television. 자 여기 as well a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 as well as A 하면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니까 라디오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CD player도 Have made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그것이 뭡니까? For virtually everyone to hear. virtually 는 사실상, 실제로. 자, 이런 뜻이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뭐뭐를 듣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여기 에 e r y 적의 e t 시 h e a For v i r t u a l l y e v e r y o n e 은 to hear. 의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to hear. 가집목적어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듣는 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자, 뒤에 나오죠. The best music of the world. 세계 최고의 음악을 듣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performed가 이끄는 수식어구가 나오네요. performed. perform은 연주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선 과거 분사니까 연주되는 이런 의미로 앞에 music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formed by. 뭐뭐에 의해 연주되는 음악. 자, 누구에 의해서 연주되는 음악이죠? The great musical artist of modern times. Modern time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Modern times 하면 현대 이런 뜻이죠. Time이 시대를 나타낼 때는 times 자 이렇게 복수가 됩니다. Modern times, 현대의 the greatest musical artist. 위대한 음악 예술가들에 의해 performed, 연주되는 The best music of the world. 세계 최고의 음악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CD Players as well as Radio and Television 라디오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CD Player는 For virtually everyone, 사실상 모든 사람이 Performed by the great musical artists of modern times 현대의 위대한 음악 예술가들에 의해 연주되는 The best music of the world, 세계 최고의 음악을 To hear, 듣는 것을 have made it possible 반응하게 해주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라디오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CD 플레이어 덕분에 현대의 위대한 음악가들에 의해 연주되는 세계 최고의 음악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퓨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잠깐 풀어보죠. Thanks to blank media, we can enjoy the best music of the world everywhere. Thanks to blank media. Thank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니까. Blank media 덕분에 we can enjoy. 우리는 즐길 수 있다. The best music of the world. 세계 최고의 음악을 everywhere,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본문에서 CD player,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것이 언급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 그러죠? 그렇죠. 대중매체. 영어로 mass media라고 하죠. 따라서 정답은 mas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더 들어보죠. 저희는? Thanks to mass media, we can enjoy the best music of the world everywher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CD players as well as radio and television. 라디오와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CD player도 have made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아까 본문을 해석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문장에 쓰인 be as well as a 구문은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be as well as a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동사는 b에 일치시킵니다. 자, 우리 기본법 설명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것이 cd players 이렇게 복수니까 동사는 have made 이렇게 된 것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3번으로 가죠. number 3 the fact that he committed suicide because he had been born to be a man and condemned to be a poor grocer proves that his soul was not equal even to the dignity of grocery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fact that 자 the fact that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the fact that 주어 동사하면 뭐 뭐라는 사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때 that은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that절이 동격절이 됩니다. The fact that dead h e e 라는 사실은, 자, 어떤 사실입니까? He committed suicide. Committed suicide에 밑줄 쳐보세요. Commit는 죄를 범하다, 저지르다. 자, 이런 뜻이고, suicide는 자살. 이런 뜻이니까, commit suicide는 자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표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He committed suicide. 자, 그가 자살했다. 자, 뭐 때문에? Because he had been born to be a man. 그가 남자로 태어나서, 즉, 대장부로 태어나, and condemned to be a poor grocer. 자, 여기 condemned도 앞에 본과 마찬가지로 head b e n 에 연결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b e n 과 condemned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condemned to 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운명 지워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ondemn이 e d 운명 짓다. 이런 뜻이니까 be condemned. 이렇게 수동형이 되면 운명 지워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o 는 식료품 장수. 자, 이런 뜻이니까. Condemned to be a poor grocer. 가난한 식료품 장수가 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대장부로 태어나 가난한 식료품 장수가 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그가 자살했다는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주부죠. 자, 다시 말해. The fact부터 poor grocer까지가 주부인데, fact 다음의 대절은 fact를 설명하는 동격절이니까 결국 fact가 주어가 됩니다. 따라서 뒤에 동사가 proves, 즉, 삼칭단수 현재형이 온 것입니다. proves that, 대디아를 입증한다, his soul, 그의 영혼이, was not equal even to, 자, was equal to의 밑줄 쳐보세요. be equal to 하면, 뭐뭐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또는 뭐뭐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뭐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자, 이런 뜻이니까, 자, 그리고 even은 뭐뭐조차도,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was not equal even to, 뭐뭐를 감당할 능력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he dignity of grocery. 자, dignity는 존엄성, grocery는 식료품 장사, 즉 식료품 판매업을 뜻하니까 그의 영혼이 식료품 장사의 dignity, 즉 존엄성조차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희는 왜 자살했습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겨우 식료품 장사나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비관해서 자살했죠. 하지만 글쓴이는 그가 식료품 장사의 존엄성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직업은 다 존엄성이 있다. 다시 말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ll legitimate trades are equally blank. 자,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all legitimate trades. legitimate은 합법적인 이런 뜻이죠. 그리고 trade는 여기서는 무역이란 뜻이 아니라 직업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all legitimate trades. 모든 합법적인 직업은 are equally blank. equally는 똑같이 이런 뜻이니까 똑같이 blank하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식료품 장사의 존엄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직업은 다 존중받을만 하다. 자,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합법적인 직업은 똑같이 존중받을만 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도록 블랭크를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H로 시작하면서 존중받을만 하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 뭐가 있죠? 그렇죠. honorable이 있죠. 그래서 honorable은 존경할만한, 고귀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h o n o r a b l e 을 쓰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더 들어보죠. All legitimate trades are equally honorabl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The fact that 머머 proves that 머머. 뭐뭐. 자 머머라는 사실은 머머를 입증한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본문 해석하면서 이미 살펴봤죠. 자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the fact로 3칭 단수입니다. 자 그리고 that 이하는 fact를 설명하는 동격절이라 그랬죠. 따라서 동사는 the fact에 맞추어서 proves 즉3칭 단수. 현재형이 온 것입니다. 자, 다음 4번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듣고 하죠. No. u m b e 4. A philosopher once said that the growth of knowledge in the last 90 years had been so great that we could not realize it, for it had revolutionized our whole view of the world. 잘 들었죠?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A philosopher once said 자, once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여기 once는 한번 이런 뜻이 아니라 일찍이 예전에 자 이런 뜻이니까 일찍이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that the growth of knowledge 지식의 성장은 in the last nine years 지난 9 0년 동안에 있어서의 지식의 성장이겠죠 had been so great 자 여기서와 그 아래 나와 있는 that 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o 형용사 혹은 부사 그 다음에 that 자라면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하하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had been so great 너무나 엄청나서 We could not realize it.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있은 the growth of knowledge in the last nine years. 자, 이것을 가리킵니다. For, 왜냐 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얘기죠. It had revolutionized. revolutionize는 d 혁명을 일으키다, 혁신하다 이런 뜻이니까, It had revolutionized. 그것은, 즉, 지난 90년 동안의 지식의 성장은, 뭐뭐를 혁신해 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무엇을 혁신했습니까? our whole view of the world. whole은 전체의, view는 관점 이런 뜻이니까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점, 즉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혁신해 버렸기 때문에 we could not realize it. 우리는 그것, 즉 지난 90년 동안의 지식의 성장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를 보죠. 지난 90년간의 엄청난 지식의 성장이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혁신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식의 성장을 깨달을 수 없었다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의 발견은 인간생활 방식을 혁신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영작의 핵심은 혁신하다. 자, 이 말을 본문에서 배운 단어 revolutionize.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는 electricity.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발견은 discover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의 발견은 The Discovery of Electricit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혁신했다는 과거니까 Revolutioniz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간 생활 방식은 자, 다시 말해 사람이 사는 방식을 뜻하니까 The way people liv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The way how people live.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10장 관계사를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the way와 관계없어 how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정리해보죠. 정기의 발견은 the discovery of electricity. 혁신했다. revolutionized. 인간의 생활 방식을 the way people live.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the way people live를 주절의 동사가 revolutionized. 자, 이렇게 과거형이라고 해서 the way people lived. 자, 이런 식으로 live를 과거형으로 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식은 하나 일반적인 사실로 CLC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죠. The discovery of electricity revolutionized the way people liv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A philosopher once said that the growth of knowledge in the last 90 years had been so great. 지난 90년 동안에 있어서 지식의 성장은 너무도 엄청났다고 일찍이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주절의 동사는 s a d 죠 과거입니다. 자 그리고 때절의 동사는 had been. 자 이런 식으로 과거완료가 나왔죠. 자왜 그렇습니까? 자 따져보면 어떤 철학자가 말한 시점은 s a d 로 과거인데 그 이전부터 지식이 성장해 온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거완료로 had been이 된 것입니다. 자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5번으로 가겠습니다. 5. Each day, these brave soldiers ate a little of their small supply of food and wondered what they should do if they did not find help before the last of their food was gone. 자,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Each day, 자, 매일, these brave soldiers, 이 용감한 병사들은 ate, 자, 먹었다. 자, 무엇을 먹었습니까? A little of their small supply of food. 자, supply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 여기서 supply는 명사로 군대의 양식, 보급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mall supply of food는 얼마 안 되는 식량 보급품,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A little of their small supply of food.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식량 보급품을 조금씩 먹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And wondered. 자, 그리고 궁리했다.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궁리했다. 자, 이런 말이죠. If they did not find help. 자, 여기 help는 구조, 원조. 자, 이런 뜻보다는 구조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구조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before the last of their food was gone. 자, was gone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be gone은 여기서는 사라지다, 가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 떨어지다, 없어져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fore the last of their food was gone. 그들의 마지막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구조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이 어떤 상황이 처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식량 보급품을 먹으면서 마지막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만약 구조대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래 필레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같이 풀어보죠. These brave soldiers would blank to death if help didn't come soon. These brave soldiers would blank to death. 자, 이 용감한 병사들은 블랭크에서 죽을 것이다. If help didn't come soon, 구조대가 곧 오지 않는다면,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help도 구조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조대가 오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블랭크에는 to death와 합쳐서 굶어 죽다 이런 말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s로 시작해야 하니까 starve를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더 들어보죠. 자, 여기 starve to death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tarve to death 하면 굶어 죽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수거로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wondered, 국리했다,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If they did not find help. 만약 그들이 구조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before the last of their food was gone. 그들의 마지막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 before절 앞에 주절의 동사가 wondered. 자, 이렇게 과거죠? 따라서 시제일치에 따라서 종속절의 동사 시제도 과거가 되어서, 여기에 was gone이 온 것입니다. 자, 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The last of their food 에서 the last 는 그들의 식량 중 마지막 식량 이라 뜻이니까 부분을 나타낸 말이 되는데 자, 부분을 나타낸 말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결정되죠. Their food 로 단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단수형 동사인 words 가 왔습니다. 자, 이것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자, 일단 듣고 하죠. Number 6. The afternoon grew late. I approached a small, neat house which I was sure must be a parsonage. It occurred to me then that strangers in a town often apply to a clergyman for aid.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뒤에 앞전은 grow rate. 자, grow rat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grow rate는 날이 점점 저물어 가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 rate는 grow가 불완전 자동사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동사 grow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점점 뭐뭐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앞전은 grow late. 오후가 점점 점으로 갔다. I approached a small lit house. 자 approach 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pproach는 타동사로 뭐뭐에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죠. 자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가 오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knit는 아담한, 산뜻한 이런 뜻이니까.

목사관 즉 목사님이 거주하는 곳이죠. Must be a p a r s o n a g e 목사관님의 틀림없다. 즉 틀림없이 목사관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자그맣고 아담한 집으로 다가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t occurred to me t h e n that. 자 여기 it occurred to me와 아래 대세 t h a t 에 밑줄 쳐보세요. it o c c u r s to a that 뭐뭐하면 a 에게뭐뭐한생각이 퍼뜩 들다. 이런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it occurred to me then that 그때 나에게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다. 자, 어떤 생각입니까? 데디아가 그 내용을 설명하죠. strangers in a town. 마을의 외지인들.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따져보면 마을에 들어오는 외지인들 이런 뜻이 되겠죠. o p e n apply to a closeman for aid. 자, 여기 apply와 for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apply to a forb 하면 a에게 b를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클로즈먼은 성직자, 여기서는 팔일손이지즉 목사관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목사님을 뜻하겠죠. 에이드는 도움, 원조, 자 이런 뜻이니까 Often apply to a clergyman for aid. 흔히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마을에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이 흔히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생각이 그때 나에게 퍼뜩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확실하진 않지만 자, 이 글의 주인공은 이 마을에 온 외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으니까 자, 자신도 목사관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그럼 말에 응용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그 당시는 극빈자들이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곤 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 조동사 would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당시는 in those da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극빈자들은 매우 가난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 needy를 써서 don need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한 사람들 이런 뜻으로 복수 명사의 뜻이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도움을 교회 에 요청하다. 자, 이 말은 도움을 요청하러 교회에 가다. 자, 이런 뜻이니까 Go to the church for ai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회에 가다 할때 예배부로 가다 이런 뜻이면 go to church. 자 이런 식으로 church 앞에 관사가 붙지 않지만 자 여기서처럼 그밖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가는 경우에는 church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곤 했다. 자, 이 말은 조동사 would를 앞에 써서 would go to the church for ai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 당시는 In those days, 극빈자들이 The needy,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곤 했다. Would go to the church for ai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In those days, the needy would go to the church for aid. 자, 물론 이 문장을 본문에서 나온 대로 Apply to A for B, 즉 A에게 B를 요청하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다를 Apply to the church for aid.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그 당시에는 in those days 극빈자들이 the needy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고 냈다 would apply to the church for aid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 고그 대신에 apply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It occurred to me then that 그때 나에게 d e a d 이 i e r 생각이 퍼뜩 들었다. 자 무슨 생각입니까? Strangers in a town 마을에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이 Open Apply to a Closeman for Aid. 흔히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의 전체 시제는 과거지만, 여기 Apply가 현재형으로 쓰인 이유는 외지 사람들이 흔히 성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현재에도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반복적 혹은 습관적 동작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현재 시제로 쓰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10쪽의 모든 해석연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예습도 첫째 해봐야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